4부에 먼저 울산입니다. 4-1-4-1 포메이션 최전방에 이종호, 그 뒤를 왼쪽부터 오르샤, 이영재, 정재용, 한승규, 김인성, 백고라인에는 이명재와 강민수, 정승현, 김창수, 골키퍼는 조수혁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인천입니다. 역시 같은 포메이션 최전방에 이호균, 왼쪽부터 문선민, 김동석, 채프만, 한석종, 박종진, 백고라인에는 김동민과 이윤표, 하창래, 최종환, 골키퍼는 정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무선 상승세 울산, 반등이 필요한 인천, 분명한 온도차의 두 팀,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네, 아, 경기 전에 아, 중거리 슈팅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아, 김동 감독의 모습. 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자, 순간적으로 이영재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네, 아, 발등이 정확하게 맞추면서요. 자, 짧게 이렇게 뒤쪽으로. 자, 들어가고요. 오르버 역부분이었습니다. 자, 뭐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울산인데요. 네. 아, 네. 만들어지는 플레이도 좋았고요. 네. 우선은 1대1 상황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지금도 침착하게 밀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시간은 있지 않았지만요. 네. 또 이곳에서의 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6개월간 몸을 담은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떠났던 승종 위원이었는데요. 자, 오른발 크로스! 완벽히 다 막냅니다. 청산! 멋진 선방! 아, 네. 지금은 이종우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예. 자, 우선은 만드는 과정도 좋았고 마무리까지 아, 정말 뭐 골까지만 들어갔으면 완벽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아쉬웠네요. 여기서 아, 네. 기가 막히게 돌려놨습니다. 자, 뒷발로. 자, 태클. 자신의 반격 원터치 연결됐습니다. 아, 뒤에서 태클. 네, 부담하네요. 네, 마지막이었고요. 자, 중원에서 계속해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열렸고요. 자, 먼저 점으로 빨. 오, 왼쪽 기대갑니다. 아, 김인성. 네, 지금 패스 타이밍 또 마지막에 슈팅 타이밍도 정말 좋았는데. 네. 아, 김인성 선수가 지금은 슈팅을 하고 난 후에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차면서 옆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 자체가 네. 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크로스. 골키퍼. 네. 네, 지금은 슈타닝인데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정상 골키퍼고요. 줄 수 있거든요. 예. 네. 자, 여러모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명재 가운데 잘 봤습니다. 자, 오른쪽 돌아나갔는데요. 자, 오른쪽 연결. 오른발 슛! 들어갔어! 골입니다! 울산의 선취골! 네, 한승규 선수의 자, 중거리 슈팅인데요. 네. 자, 전반전 37분에 터진 한승규의 선취골로 홈팀 울산이 호랑이의 위용을 안방에서 드러냅니다. 네, 지금 37분인데 야, 37분까지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울산이었습니다. 예. 골까지 이제 만들어내면서요. 아, 좀 더 앞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이 한 골로 1대 오히려 지금 반격인데요. 가운데 이종호 선수 있고요. 왼쪽을 밀었습니다. 오르샤 패스가 길면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결국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전반전 37분에 터진 한승규 선수의 선취골로 한 골을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친 울산 현대입니다. 자, 후반전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울산, 오른쪽에 인천이 위치합니다. 최종환 올라갑니다. 프리킥! 약간 긴 듯한데요? 골키퍼 쳐낼 수 있습니다. 조수영. 자, 높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동민 대각 패스. 자, 중앙으로 연결. 김동석 한석중이 오른쪽으로. 자, 열렸습니다. 크로스 헤더. 아, 네. 네. 아, 웨슬리 좋은 기회인데요. 자, 이 웨슬리 선수의 움직임 박스 안쪽으로 웨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이웃표. 자, 올라갈 타이밍 올라가고요. 자, 웨슬리 잡았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골이에요. 네. 이천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웨슬리. 아, 네. 스웰대 동점.
야, 오늘 경기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었거든요. 네, 측면에서 크로스 자체가 사실 올라가도 웨슬리 선수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네, 수비를 살짝 넘으면서 가슴으로 잘 잡았고요. 아, 이 웨슬리의 동점골 장면에 울산의 팬들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자, 문전 앞에서의 그런 침착함, 유연성. 네. 최근 김용대 골키퍼. 네, 최근에 김용대 골키퍼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잠깐 쉬고 있거든요. 예. 자, 문선민 혼자인데요. 나 문선민이고요. 오, 뒤에서 파리가 약간 높았죠? 쳤었는데요. 네. 네. 정승현 선수의 반칙. 바로 이 장면 넘어지면서 다리가 겹쳤습니다. 자, 프리킥 최주만 올라가면 됐죠. 네, 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더 느린 화면으로 자, 보겠습니다. 아, 이경 감독이 최근에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 심한데. 네, 여기선데요. 누구 머리 맞았죠? 네, 머리에 맞고 떨어지면서. 네, 지금 한쪽 한인척 모습입니다. 넘어집니다. 아, 네. 오, 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아, 지금은 정말 좋은 위치인데요. 네. 자, 정재용 선수의 반칙이 있었고요. 네. 자, 이 장면인데. 네. 자, 동점 상황에서 앞서 이제 두 번의 프리킥 찬스보다 훨씬 더 자, 지금 최종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최종환 선수와 김동섭 선수입니다. 자, 최종환과 김동섭. 네. 자, 강한 것보다는 지금은 정확해야 합니다. 자, 수비벽이 뭐 충분히 갖춰졌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벽만 넘긴다면은 골문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 최종환과 김동섭. 최종환 오른발. 지금 굉장히 지금 뭉클한데요. 네. 인천의 팬들 또한 자 멀리서 응원을 와줬는데요. 네. 양 팀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 경기의 내용, 경기의 상황. 네, 지금도 지금 뭐 골키퍼도 마찬가지고요. 막을 수 있는 슈팅의 궤적이 아니었습니다. 예. 최종환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네. 최종환 선수의 역전골. 이제 앞서가는 팀 원정팀 인천입니다. 네. 막을 수 없죠. 야, 정말 왼쪽 골대 구석으로요. 네.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찌르면서 골망을 갈랐습니다. 너무 잘 쳤습니다. 못 막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야신상을 받은 골키퍼가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네. 조수현. 자, 헤더. 인천의 모든 선수, 스텝, 팬들까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곳 힘겨웠던 호랑이 군에 들어와서 네. 결국 이번 시즌의 두 번째 승리. 이경 감독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네. 정말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요. 네. 자, 이 경기 어디 결승전 아닙니다. 네. 이제 15경기 만에 자, 이제 또 2승을 하면서요.